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이번 스프링 캠프 화두는 경쟁입니다. 경쟁 체제를 통해 팀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게 래리 서튼 감독의 지론인데요. 선발 투수 두 자리와 손아섭, 마차도 선수가 빠진 우익수와 유격수 자리를 두고 치열한 포지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류재미 기자입니다. 스프링 캠프 내내 래리 서튼 감독은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t's putting different people in different spots of the lineup because it shows me how flexible we can be with our strength in our lineup. Putting people in certain spots. 현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포지션은 선발 투수와 외야수, 유격수 세 곳. 시속 156km, 빠른 직구의 글렌 스파크먼. 송곳 제구력과 체인지업이 주무기인 찰리 반스. 토종 에이스 계보를 잇고 있는 박세웅까지. 3선발은 이렇게 확정됐고 나머지 선발 투수 두 자리를 놓고 경쟁인데 이인복, 김진욱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코치님께서도 이제 너가 제구력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개막할 때 5선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선발 투수로 변호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불펜 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분은 외야수. 손아섭이 빠진 우익수 자리엔 추재현과 김재유, 장두성 등 모두 8명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견수와 좌익수 자리엔 스프링 캠프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준 DJ 피터스, 주장 전준우가 든든히 버티고 있습니다. Anyway that I could help the other guys around here, they've helped me out tremendously as well. So I've learned a lot. I hope they've learned a lot and I've just really really enjoyed my time here. 마차도가 빠진 유격수 자리는 김민수와 배성근, 박승욱과 새롭게 합류한 이학주, 이 네 선수의 경쟁 체제입니다. 연습 경기에서 줄곧 이학주를 1번 타자, 유격수에 기용한 건 올 시즌 구상을 짐작케 합니다. I'm looking at the first step, quickness. I'm looking at footwork, the setup, how he's receiving the ground ball. I'm looking at the situation and the scoreboard. And one of the important things for me is he showing leadership qualities on the infield. 어느덧 스프링 캠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례 없이 뜨거운 포지션 경쟁에 팀 전체 분위기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